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일부 회사의 그런 작전 세력에 의한 주가 폭락 의혹 때문에 피해자들도 많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번에 다음 키움 그룹 회장을 사퇴한 김익래 회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조금 상황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이제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거둔 시세 차액 605억 원을 사회화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법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은 뭐 저 자신도 법에 아주 조회가 깊은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또 검찰 수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압도적인 다수 96%가 뭐 책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을 오늘 동아일보의 김수연 기자 외 두 명이 아주 심층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 A라는 회사가 있을 때 그 A라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대주주가 그 다음에 회사 관계자들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투자자들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과도한 그런 시세 차익을 김익래 회장이 남겼는데 그거는 이제 내부 정보에 직권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 회사의 주식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내재 가치에 비해서 지나치게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팔았던 것 같아요. 작전 세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 번 정도 대주주의 책임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번에 다우 키움만 아니고 뭐 서울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네요. 이거는 이제 정권 관련된 그런 사건에 경험이 많은 검찰 측에서 명백히 밝혀야 될 겁니다. 서울가스 임원 7명도 15차례에 걸쳐 가지고 매도를 해서 돈을 상당히 벌었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작전의 대상이 된 성광 이사 등도 100억 원치를 팔았고, 예. 이 보시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가운데 회사 내부를 잘 아는 일부 오너는 주가가 고점이 되었을 때 매도해서 이익을 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다. 이제 기자는 도덕적 해이란 문제를 제기하는데 뭐 이것이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작전 세력을 이용했느냐는 문제는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분들이죠. 이번에 작전이 됐던 서울가스, 선광, 다우데이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서울가스의 김영민 회장 4월 17일, 김진철 대표 3월 10일, A상무 3월 24일, B상무 1월 3일. 예. 매도래가 상당한 시세 차익을 노린 거죠. 예. SG발 주가 조작 의혹 종목인 성광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오너와 친인척의 주식 매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창업주 동창으로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심정구 명예회장은 지난해 6월 8일 6만 6천 주를 주당 9만 원 수준에 매도해서 60원 이상을 확보했고, 최대 주주의 친인척인 심중식 씨와 심정식 씨도 지난해 각각 5만 주, 5천 주를 매도했다. 성광 최대 주주인 심충식 부회장의 친인척 5명이 지난해 매도한 주식은 15만 4,083주로 시가 100억 원이 넘는다. 2020년 초 1만 6,650원이었던 성광 주가는 202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말 13만 4,100원까지 올랐고 현재는 3만 원대로 급락한 상태다. 이제 대주주 주변 사람들은 내부 정보를 정확하게 알 테니까. 그리고 제 판단에는 뭔가 자기 주식에
이걸 끊임없이 부양을 시키는 세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자기 주식을 계속 보게 되면 그걸 알겠거든. 대개 우리 회사 주식은 내재 가치 등을 고려하게 되면 어느 정도가 적정인데 그게 뭐 예, 지금 만 원짜리 주식이 뭡니까 십 몇만 원씩 올랐으니까 그냥 매도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챙긴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번에 동아일보 기자들이 취재를 해 가지고 오너 일가뿐만 아니고 회사 내부 정부에 밝은 임원들도 주가가 상당히 올랐을 때 주식 매도 대열에 합류했고 서울도시가스 임원 7명은 15자리 걸쳐 주식을 장내 매도했고 이들이 매도한 주식 규모는 14억 원으로 지난해 주당 20만 원을 넘어서자 본격적으로 매도를 시작했다. 2020년 말 9만 500원이었던 서울가스 주가는 꾸준히 올라 폭락 직전인 지난달 21일 46만 7,500원까지 상승해서 5배 이상 뛰었다. 오너들의 주식 매도는 고점과 더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졌다.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은 주가 폭락의 일주일 전인 지난달 17일 시간 외 대량 매매로 서울가스 주식 10만 주를 주당 45만 원에 매도해서 456억 9,500만 원을 확보했다.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런 오너나 친인척이나 내부 임원들이 작전 세력들을 인지했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이용해 가지고 4배 5배 올랐을 때 팔고 이제 시시자기를 누린 거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양반들이 그런 주가 조작 세력하고 직접 연계가 안 됐으면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 주식을 그거 하기 때문에 돈 벌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서 한국의 여러분들 아시아 시장에서도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거죠. 김익래 회장이 이제 마지막에 뭐 해가지고 사퇴하고 뭐 그런데 검찰이 낱낱이 이렇게 좀 밝혀야겠네요. 어쨌든 참 칼 말 안 들었지. 이번에도 뭐 개미들이 가장 손해를 많이 봤겠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하고 여러분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공정성을 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 실상 현실 이런 부분을 낱낱이 파헤친 도둑놈들 1권에서 4권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5권 지방선거를 다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선거를 바로 세우는 일이 나라의 앞날뿐만 아니고 현재에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